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휴넷과 함께 성희롱 예방, 괴롭힘 예방 관련 법정 교육에 출연하게 된 김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리얼하게 따져봅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성희롱 관련 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의무적으로 받았던 교육인데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그리고 알아둬야 하는 교육들인데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성 직원에게도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되는데 좀 부실하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각성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네, 네.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기분 듣는 아니, 직장 생활 하십니까? 가정에서? 부실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기분 나쁠 수 아니, 있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이 부부 간에는 예. 또 예외가 있다라는 점. 아, 예. 네. 굉장히 호감 표시를 하면서 불쾌감을 줬는데 고도인 A씨는 진짜 초기부터 피해자가 성적 부족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네. 특히 부당하게 회사를 좀 떠나야 됐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누군가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그냥 참아야만 한다거나 누군가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아야 행동하거든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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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시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고민을 주민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주민토크 함께 얘기 나눌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질환 발생. 근데 그 이거 뭐예요? 네, 이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입니다. 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앞서 살핀 자율점검표를 지침으로 삼아 너무 잘한다. 와, 와 최고 최고. 와 진짜 잘한다. 오 양이 이만큼인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필수 수강해야 하는 법정 교육. 휴넷과 함께하세요. 함께해요. 약속.